에릭애덤스 뉴욕시장이 30년 전 성폭행 혐의로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푸드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 쇼핑몰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위협으로 오늘 오전 일시 폐쇄됐습니다. 얼마 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 한 대가 폭발한 사건의 원인은 과속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20대 여성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송금 앱을 통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의 새로운 세금 보고 규정 변경이 다시 1년 더 연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30년 전 성폭행 혐의로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500만 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애덤스 시장은 해당 여성을 만난 기억도 없고 누구를 성폭행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22일 뉴욕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로나 비치 마투라라는 이름의 여성은 1993년 시정부 직원으로 일할 당시 아담스 시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은 소송을 통해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3페이지 분량의 소장에는 혐의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기진 않았지만 뉴욕 경찰 교통국과 뉴욕 경찰 후견인협회의 애덤스를 피고인으로 명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스 시장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까지 뉴욕시 경찰관으로 경감까지 지냈고 시장이 되기 전에는 뉴욕주 상원의원과 브루클린 보로장을 역임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누구도 성폭행한 적이 없다면서 해당 여성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기자가 X에 게재한 동영상에서 애덤스 시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며 해당 여성을 만난 기억이 없고 그 정도로 남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환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유명 남성들에 대해 잇따른 소송의 길을 열어준 뉴욕 특별법에 따라 제기된 겁니다. 해당 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 2,500건이 넘는 소송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으로 인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료가 이번 달까지로 다가오면서 소송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을 시행하고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해도 이번 달까지 1년 동안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특별법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최근 유명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에 대해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법 시행 후 2,50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관련 소송이 약 3,000건 제기됐고 대부분은 뉴욕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전 재소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이어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980년대 인기 시트콤 코스비 쇼에 출연한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 인기 배우이자 가수인 제이미 폭스 등도 피소됐습니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 의원은 이 법이 공소시효에 대한 구시대적인 관점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의 시행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를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과거 뉴욕주 의회에서 성희롱을 경험 또는 목격한 전직 직원으로 구성된 성희롱 워킹그룹의 에리카 블라디미르는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의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저지 이스트 러더포드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 쇼핑몰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위협으로 오늘 오전 일시 폐쇄됐습니다.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일찍 개장한 쇼핑몰이 개장 직후인 오전 7시 13분경 경찰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쇼핑객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해 쇼핑몰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 15분경 재개장을 허락했습니다. 쇼핑몰 측은 믿기 어려운 위협이었지만 직원들과 손님의 안전이 우선순위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폭탄 위협 소식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가장 가까운 출구로 신속한 대피를 당부했고 쇼핑객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대피 명령이 담긴 긴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쇼핑몰인 아메리칸 드림은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아침 일찍부터 많은 쇼핑객들이 방문해 있었지만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뉴욕주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 국경 검문소에서 차량 한 대가 과속으로 펜스와 충돌한 뒤 폭발한 사건이 있었죠. 해당 차량의 목적지가 락밴드 공연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폭발 원인이 과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2일 국경 검문소에서 과속으로 펜스와 충돌한 뒤 폭발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과 여성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락밴드 키스의 공연에 가는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폭발 차량은 시속 100마일을 넘는 속도로 국경 검문소 펜스에 충돌한 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테러 가능성도 제기됐었지만 수사 결과 폭발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사팀이 차량의 목적지가 락밴드 공연장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이번 폭발이 테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도 이 사건이 테러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과속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차량 운전자가 응급 상황에 처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지만 탑승자가 모두 사망해 차량의 과속 원인은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북미 지역에서 고별 공연을 벌이고 있던 키스는 20일 저녁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을 갑작스럽게 취소했습니다. 키스는 밴드의 보컬 폴 스탠리가 독감에 걸려 무대에 설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20대 여성이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3일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2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행기 출발 10시간 만에 A씨는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A씨에 대해 마약류 간이 시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지만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소란을 피운 사건과 유사합니다. 해당 승객은 1심에서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서는 어제 맑고 온화한 날씨 속에서 제97차 메시 추수감사절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행진 중간중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각종 시위대가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맨해튼에서는 어제 맑고 온화한 날씨 속에서 제97차 메시 추수감사절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가족들의 재회와 감사, 휴식을 위한 추수감사절 휴가 행사를 위해서 대회 주최 측인 메시스는 더 많은 관람객들과 참가자를 위해 행진 시간을 평년보다 30분 더 늘리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진은 색색의 풍선과 꽃마차, 악대 연주, 공연 그룹, 광대 뮤직 스타들의 출연으로 미 전역의 TV로 중계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합류해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공격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며 행진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그때도 대량 학살, 지금도 대량 학살이라는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위대는 하얀 점퍼를 입고 6번가에서 두 손을 접착제로 붙인 채 팔레스타인과 지구를 해방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대는 결국 군중과 분리됐고 일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은 미 전국적으로 수많은 항의 시위와 소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송금 앱을 통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의 새로운 세금 보고 규정 변경이 연기됐습니다.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납세자와 업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거래 업체가 납세자에게 1099K를 발급하고 IRS에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세금 보고 규정의 적용 시기를 2025년 회계연도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당초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IRS는 납세자와 업체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1년 유예를 결정하고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기존과 같이 거래 금액이 2만 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일 때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거래액이 5천 달러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횟수에 대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5년부터 적용돼 2026년 세금 보고 기간에 하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소규모 비즈니스 거래의 세금 보고 한도를 2022년 수준으로 돌려야 한다는 입법안을 통과시켰고, 5월에는 상원 의원들이 해당 세법 한도를 6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는 레드테이프 감축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뉴욕주에서 뉴저지주로 이주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2022년 주별 이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뉴욕주에서 뉴저지주로 이주한 인구는 7만 5,103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뉴저지주에서 뉴욕주로 이주한 인구 3만 8,771명에 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런 이동은 미 전체에서 세 번째로 많은 타주 전출 규모입니다. 뉴욕주에서 뉴저지주로 이주한 인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의 이주 10만 2,442명, 뉴욕주에서 플로리다주로의 이주 9만 1,201명 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2022년 기준 뉴욕주의 총 인구는 약 1,947만 명으로 추산됐고, 타주로 이주한 인구는 54만 명이 넘는 반면, 타주에서 유입된 인구는 30만 명에 그쳤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이주한 주는 플로리다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순입니다. 반면 뉴저지주의 경우 총 인구는 917만 명으로 추산되며 타주에서 유입된 인구는 17만 5천여 명, 타주로 떠난 인구는 2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거주자가 가장 많이 이주한 주는 플로리다주, 펜실베니아주, 뉴욕주 순입니다. 미 전체적으로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타주 이주 규모가 820만 명으로 2020에서 2021년 대비 증가했고, 이사한 이들 중 19.9%가 타주 전출자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승용차 판매의 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올해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전체 승용차의 9%를 차지해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틀라스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7.3%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130만에서 14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차가 연간 100만 대 이상이 판매되는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중국 33%, 독일 35%, 노르웨이 90% 등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이들 국가에서는 야심찬 정부의 배출가스 제로 목표, 자동차세 인센티브 및 보조금, 적절한 옵션 등이 소비자들이 플러그인 차량을 선택하도록 결정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차량 가격 인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리튬 등 원료 가격 하락으로 인한 배터리 가격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AP통신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기차 구매 범위가 고소득층 얼리 어댑터에서 일반 소비자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좌변을 넓히고 공공 충전 인프라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 상원 의원에 당선된 레이 무커지 현주 하원 의원은
내년 주 상원의원 임기를 시작하면 유권자 등록을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선거일 21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무커지 의원 등은 선거 당일 오후 3시까지 투표소나 유권자가 사는 카운티의 클럽 오피스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초 주 상하원의 법안으로 상정된 바 있지만 상원의장 등 지도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커네티컷 등 21개 주에서는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켄터키주 리빙스턴 인근에서 화물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열차에 실린 액체의 유황에 불이 붙어 켄터키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당국자들이 집들을 다니며 리빙스턴 마을 주민 약 200명을 인근 학교로 대피시켰습니다. 유황은 불에 타면 기관지와 눈, 점막, 피부 등을 심각하게 자극할 수 있는 아황산 가스를 뿜어냅니다. 탈선 사고와 관련된 사상자 신고는 없었지만 일부 주민은 천식 증세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내년부터 한국학교 교사들이 미국 외국어 교육협의회의 교사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제가 시행되면 한국학교 교사들의 역량 강화, 한국어 교육 수준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타 외국어 교육기관처럼 한국학교 교육과정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 한국어 교과서 개발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교사 인증을 취득한 교사들에겐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로 취업할 가능성도 확대됩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인증제 신청을 받습니다. 뉴욕시경에 한인 경정이 또 탄생했습니다. NYPD 사상 최초로 한인 서장에 올랐던 김환준 경감은 21일 맨하탄 소재 NYPD 본부에서 경정으로 진급했습니다. 경정은 시험을 통해 통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닌 경찰 지휘부의 평가로 오를 수 있는 자리로 경찰 내부에서는 통상 고위직으로 향하는 첫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NYPD 내 한인 경정은 지난해 7월 한인 최초로 경정 계급장을 단 허정은 경정과 김경정 등 두 명이 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KBN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